사실 오늘 나올 스페셜 이 먹묘한 분께서 요새 먹방계에서 굉장히 핫한 분, 너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분인데 그러면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제일 어두운 걸로 여기를 원투 저는 일본식 덮밥을 진짜 안 좋아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요원으로 또 찾아온 풍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궁금한 게 요새 엄청 바쁘시다는 네네네네. 것 같아요. 네네네. 12월 스케줄이 쫙 짰다는 말이 있어요? 뭐 너무 감사하게도 또 스케줄이 요번 연도는 좀 연말까지? 네네네. 아니 스케줄이 그렇게 많고 하시면 사실 벌이도 수입도 많이 좀 괜찮으신 네네네. 것 같은데 네네네. 보통 어디서 쓰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얘기인데 네. 돈 쓸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긁어먹으시는구나. 돈 쓸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아빠한테 이제 집이랑 외제차 집이랑 외제차? 네네네. 형 너무 크시다. 아버님이 놀라시겠다. 아,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는데 방송은 안 보세요. 왜? 네? 이유가 있어요? 되게 꼴보기 싫어하고 아니 제가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은 그런 근데 집은 흔쾌히 받으세요? 네 기분 좋고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원래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걸 제가 예전에 그 짤로 봤었는데 김밥 24줄 정말 한창 때 이름 4줄이요 저는 10줄이요 저도 10줄 3줄 반? 밥 말리는 좀 먹을 거예요. 먹겠다. 밥이라서. 근데 24줄까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누구 한 분이 저랑 자리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놀랐어요, 지금. 좀 놀랐어요. 일단 풍작 씨가 네. 아까 족발을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보다 전문입니다. 네. 뭐 사연을 왜? 말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 집이 족발집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전문이다. 네네. 아, 그래 진짜 전문이네. 네네. 그래서 네네. 그러면은 일단 풍자는 마음 놓고 허리띠 딱 풀고 먹는다면 네네. 얼마치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네. 한 10만 원? 본인 혼자? 10만 원 정도? 혹시 큰아버님이 네. 원하는 목표액 있어요? 그냥 족발 하나씩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큰아버님 네. 70 어때요? 한 사람도 10만 원씩 70? 예.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빛깔이 지금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와, 지금? 색깔 장난 아니다. 야 날씨하고 저 진한 그 밤 같은 밤색이 어울려요. 족발도 저렇게 빛나는 네. 이유가 있거든요. 왜요? 저는 갈색깔은 띈 족발집은 족발을 삶을 때 있는 그 물이 있잖아요, 육수. 네. 그걸 계속 우리게 돼요, 원래. 그거를 그래서 실제로 막 거래도 할 정도로 정말 그 귀한 정도예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는 우선 되게 오래되고 많이 삶은 집.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양념이 많이 배겨 있죠. 아, 껍질을 톱출한다. 어머. 그럼 저렇게 되면 껍질이 좀 바삭바삭해지지 않아요? 부드러워지고 네. 아무래도 불향이 확 나죠. 맞아. 직접적인 불맛. 콜라겐 봐봐, 콜라겐. 엄청 부드러워 보여요, 진짜. 아우, 저거 맛있겠다. 와, 뜨거워 떨어지네, 그냥. 와. 아니, 진짜 괜찮아요? 와, 옆에서 이거. 이건 찐이거든. 와, 비주얼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너무 맛있겠다! 오늘 족발 전문가 풍자님과 함께 간다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 지금 무서워요. 이렇게 부담감이 많은 프로그램인지 이제 알았네요, 저. 근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족발 냄새가 확. 그러네요. 진짜. 고기까지 왔어요. 족발 먹읍시다. 우리 첫끼 아니야? 첫끼? 우리 세 명 내내 있다가? 불족발 맛있겠다. 불족발 먹을까? 불족발 먹을까요? 불족발 너무 좋을 것 같아. 불족발 일단 큰 거 두 개만 시킬까 일단? 시킬까요? 네, 시킬까요? 먹어봅시다. 사장님! 사장님, 저희 불족발 네. 큰 거 두 개만 주세요. 네.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자, 풍자. 오, 지금. 달라요, 지금. 장갑 끼는 거부터 달라요, 지금. 어머. 어쩜 그렇게 저는 벌써 김장하는 줄 알았어요. 두겹이에요. 나 김장하는 줄 알았네. 뜨거우니까. 소영이 볼 때는 어때요, 풍자? 무서워요. 준비를 하는 준비성이. 족발을 기다리는 자세.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불량. 너무 좋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캠프파이어 하잖아. 그때 나는 그 장작의 그 불량. 불족발 나왔습니다. 어머, 저기 양념이 지금 윤기 나는 거 보이세요? 엄청 촉촉해 보이거든요. 근데 파채까지 위에 싹 올려주니까 애들이 화장한 느낌이야. 화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 맛만.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빨리 들어오래. 빨리 들어오래. 빨리 들어오래. 바빠 지금.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여기 봐봐. 토치로 제대로 구웠어요. 먹어봐요. 입에 넣기 전에 불량이 먼저 들어왔어요. 불량 때문에 맛이 장난이 아닌데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 달짝지근한 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매콤함이 딱 들어가서 조화가 너무 좋아. 조화가. 족발이 불에 닿으면은 비계의 그 콜라겐 부분이 흐끓어지는데 그것도 없고 살아있어 비계가. 와, 그리고 족발 콜라겐 덩어리, 콜라겐 덩어리. 아니, 족발을 이렇게 후루룩 먹는 사람 처음 봤어 나는. 먹으면 콜라겐 있죠, 콜라겐. 콜라겐이 혓바닥을 이렇게 탁 때려. 뭔데? 때리는 맛, 때리는 맛. 오, 말리 봐. 말리도. 와, 젓가락으로. 반말리 봐요, 반말리. 아, 젓가락으로 한 입에 쏙. 와, 진짜 맛있게 왔다. 와. 미쳤다. 노란이 아닌데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미쳤다. 아니, 풍자 눈빛이 파채를 같이 조합해서 먹었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며. 불맛 때문에. 파랑 같이 먹어봐요. 불맛 때문에. 파가 또 향이 생파니까 확 나가지고. 좋아하고. 저 불향이랑 파채의 향이랑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잠깐만 지금. 뭐 왕쌈 저 뭐지? 쌈을 쌌어. 이래. 야, 이런 거 있잖아. 마카롱. 야, 아니야. 너무 큰데 이거? 족발 마카롱인데요? 볼 때마다 놀랍다. 어떻게. 자, 이램 들어갑니다. 간다. 어, 옆으로 붙는데요? 자, 한번 줍시다, 이램. 와. 진짜 잘 먹었다. 다 들어갔어. 벌써 다 먹었어 그래? 시켜야 될 것 같아. 자, 저희 현재 제한 시간 60분 중에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찍먹. 남은 살코기도 좀 주워야 돼. 나 지금 매운 거 올려봤어. 어, 올라왔어? 부드럽고. 와, 확 올라와. 매운맛 확 올라와. 향수가 매운맛 중화시켜. 한 번에 최고. 짱. 최고. 매운 걸 좀 중화시켜야겠다. 어, 마늘 올려야지. 아니, 아까 풍자 씨가 오늘 맛 표현을 예술로 하고 가겠다 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맛 표현을 잘하는 게 아니라 풍자가 맛 표정을 잘하는 거야. 네, 표정이 맛, 다양해요. 표정으로 다 알아. 날치알 주먹밥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까? 맛있을까? 응. 두 개 뜨자, 두 개. 사장님, 날치알 주먹밥. 네, 두 개만 주세요. 두 개 주세요. 네. 계란찜도 하나 주세요. 날치알 주먹밥 나왔습니다. 아, 나왔네요. 들어갈까? 한 입에? 도전? 매운 맛이 능력. 풍자 놀랐어 지금. 와, 풍자 씨는 안 될 것 같은데? 풍자인데. 너무 맛있다. 설마 같이 비벼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와. 아, 불족발 넣었다. 족밥처럼. 아니, 주먹밥인데 저렇게 했다고요? 아, 소스를 또 넣었네요. 소스도 넣는다. 소스. 남은 소스까지 뺀 거네. 저는 족발 비빔밥을 이렇게 해서 먹고. 어, 저거 맛있겠다. 야. 비빔밥으로 해 먹네요. 진짜 한 입 먹고 싶다. 빨리 울어. 어때?
이렇게 먹으니까 하나도 안 맵다. 하나도 안 매워. 얼굴이 빨개졌어. 이빨 빨개졌어? 맛있고. 맛있죠? 너무 맛있죠? 이게 소스를 아무리 추가해도 안 매워. 밥 때문에. 와. 와, 족발 비빔밥 누가 말 안 만드나? 소고기 그런 거 있잖아요. 소고기 뭐 치킨 약간 그런 색깔이요. 저희 매콤 숯불 족발 두 개 더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매운 거라 그래 가지고 되게 빨갛고 이럴 줄 알았더니 뭔가 그냥 구운 족발 느낌? 이거 봐. 숯불 족발이다. 어. 한번 먹어 볼까? 바베큐? 좋아요, 좋아요. 어때? 말로 좀. 아, 근데 입안에서 불량이 너무 많이 나니까 아, 먹는 내내 즐거워. 고기를 이렇게 석쇠에다 구워 먹는 맛. 아, 그리고 매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맵지 않아서 진짜 단짠 맵. 와, 약간 양념갈비 맛도 난다. 전 닭꼬치를 좋아하는데 이거 약간 그 소금 닭꼬치, 일반 닭꼬치. 맞아, 약간 닭꼬치 그 느낌도 난다. 데리야끼 닭꼬치. 근데 훨씬 촉촉하고 부드럽고. 어? 나 어떡해. 어. 저 껍데기, 껍데기. 아이고, 꼬득꼬득한 거 저거. 아, 쫀득쫀득한 소리 봐봐. 젤리를 한 100개 모아가지고 씹는 맛 그런 느낌 알죠? 쫀득쫀득해가지고 대박. 여기다가 아까 못 먹었던 진짜 잘 먹는다 무말랭이 이렇게 하나 싸서 와. 너무 맛있어. 계속 맛있어. 아니 진짜 안 질리네요. 이거 먹어도 먹어도 이거 집는 양이 달라졌어요. 약간 네. 풍자 씨가 지금 맞아요. 약간 숟가락으로 밥을 부셨는데 이제는 젓가락으로 시간 끌겠다는 거죠. 아, 연장전까지 시간 끌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뭐 30분은 넘었으니까 40분 가까이 되니까 선방한 거예요. 나는 괜히 까본 것 같아. 대걸로 아, 10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치 했네.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다. 몽글몽글 그래가지고. 아, 아니 지금 계란찜만 찌끈거리는데. 아, 지금 다 거의 집어던지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렇게 골불이나요? 난 지금 살짝 지지칠 것 같은데. 이 성모양 나오면은 이거 이제 그거거든요, 항상. 어. 뿅. 끝에 가고 있다는. 저희 불보쌈 시킬까요? 너무 맛있는데? 일단 하나만 시켜보고. 어, 좋아요. 보쌈 좋아요. 불보쌈 하나. 네. 어, 불족발보다 조금 덜 맵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저희 어리굴젓 하나만 주세요. 네. 아, 저 어리굴젓 오면 조금 더 먹어봐야지. 오, 감사합니다. 우와, 어리굴젓. 자, 어리굴젓 나왔습니다. 어리굴젓. 와. 오, 냄새. 맛있어. 어떡해. 굴향이 완전 팍 퍼진다. 굴향이 완전 팍 퍼진다. 아, 큰일 났다. 배부른데. 공깃밥 있나요, 선생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나 어떡하지? 너무 배부른데. 아, 풍자 씨가 메뉴 바뀌니까 끝났다고 시작하는데요? 했는데 이거 알죠? 흰밥 위에 와. 어때? 어때? 그렇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리굴젓 쌀밥에 올려서 또 한 입 먹으려고 지금. 아, 맛있을 것 같아. 아, 또 밥 빼는 또 따로 있으신가 보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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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리굴젓 흰밥에 먹어야죠. 안 돼요. 아, 좀 왜?
잘 적으세요. 저도 살짝 배가 꺼져가지고 콩나물에 밥을 한 번. 아 여기 족발집인데? 족발집인데 지금 거의 국밥집인데 지금? 약간 다른 방송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혼자. 와 나 생선을 안 먹었구나 아직? 많이 먹어도 안 느껴가지고. 고춧가루 들어가 있어 잠깐만. 불보쌈 나왔습니다. 드세요. 와 불닭발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건 또. 와 불보쌈 먹어 불보쌈. 와 사리사리에 고기가 잔뜩 있네요. 아 오리굴순 너가 뭐 넣을까? 나 보쌈 세 개 해서 베이직하게. 그게 베이직이야? 왜? 너무 부드러워. 진짜? 응. 와. 와. 이거 엄청 부러워. 눈이. 진짜 너무 맛있다. 보쌈. 보쌈 겉에 직화를 해가지고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이 비계랑 살 때문에 엄청 부드러워. 소스 약 살짝 매우면서 불맛도 제대로 느껴지고 달달함도 있고. 맞아 맞아. 그 안에 아 그 감칠맛 돋구는 그 맛이 있어. 확실히. 하나 더 시켜도 돼. 하나 더 시켜도 돼. 사장님. 네. 불보쌈 하나만 더 주세요. 네. 불보쌈 하나만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기만 부탁드릴게요. 네.